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31일 한 달 마무리하는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다우존스 0.43% 상승, 나스닥 0.33% 상승, 반도체 지수 0.06% 하락, 자 독일 0.23% 하락입니다. 자 전일 FOMC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 발표 났죠. 자, 그 부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멘트 중에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발언들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약간 실망감도 있는 반면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요, 주가는 무리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유럽은 FOMC 발언 이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전일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밑으로 추가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와줘야만 추세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자, 일본 우리나라 다 좀 조정받았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0.45% 상승 마감. 외국인이 선물을 1025계약 매수해줬고요. 콜옵션 23% 상승, 풋옵션 한 20%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감, 미국 마감 이후에 추가로 선물에서는 더 상승 마감했다 라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봉의 모습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니까, 자, 전고점 인근이고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그렇고요, 약달러 기조 이제 1170원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 시장 코스피 장 막판 직전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출회되면서 시장 낙폭 0.59%, 코스닥 0.5% 하락이었는데요. 막판에 손바뀜 나와서 외국인이 82억 매수로 잡히긴 했으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선물도 보면 5200계약 선물 매도하면서 장 추가 상승 못하게 좀 털어막아 놨는데요. 이 부분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외국인이 9월 선물 없이 선물 만기일 이후에 한 달 조금 지난 한 달 보름 정도 상황에서 3만 계약 가까이 매수해 줬다 이겁니다. 자, 3만 계약에서 2만 계약 매도를 했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선물. 자, 그리고 적절히 시간도 보내야 되고 저항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 조금 출회하고 FOMC 나오는 발표 나오는 상황 좀 지켜보자 라는 게 외국인의 아마 스탠스였던 것 같고요. 자, 연기금이 전일 1000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낙폭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갭 상승 아마 출발 예상되는데요. 현재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동시효과, 야, 이거 믿을 순 없어요. 일단 코스피 1.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3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2100을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오늘 한번 그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효과도 기대해 본다면 아마 2100 한번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40일의 저항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돌파해내면 이제 상승 전환되는 겁니다. 그죠? 코스닥도 120일에 저항해서 조금 주춤주춤거리고 있다. 환수님, 수연님,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전일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후반대까지 밀리면서 조정받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기간에 대량 매도세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5G 휴대폰 부품, 소재 부품 장비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았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비교적 뭐 조정받았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셀트리온은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방송 올렸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21만 5천원 전고점 인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오일선 무너지더라도 탄탄하게 20만원권, 240일, 그리고 모든 이평선 이제 정배율로 다 돌았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LB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 매도 포인트다. 다시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팀원이 매수해서 8% 수익 난거 어저께 보여드렸고, 자,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 지지권 돌파, 상승 추세로 돌파한 초입이 매수 포인트지, 여기 오를 만큼 오른 꼭대기는 매수 포인트 아니고 매도 포인트라는 거 하나만 아셔도 여기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운은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 빨개요. 예야. 좀 가자. 왔다 갔다 흔들면서 상당히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딴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보니, 흔히 리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의 책임감이라든지 무게감이 느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최근에 제 일정이 너무 바빠요. 아침에, 뭐, 5시 이전에 벌써 깨기도 합니다만, 5시 20분쯤에 마감되는 거 미국 시장 보고 난 다음에 방송 준비하고 방송 올리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산책 나갔다 왔습니다. 아침 방송 올리는 바람에 산책을 못 다녔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 쪼개서 산책도 다시 가고, 예전 페이스 다시 또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 기아차, 카카오, 현대엘리베이, KMW 전부 빨갛네요. 셀트윈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자, 빠르게 전일 수급 상황만 한번 체크하죠. SK하이닉스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기아차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슬슬 잡힙니다. 여기만 돌파한다면 별 무리 없다. 카카오. 자, 좀 조정받았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좀 끊을 걸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좀긴 흐름으로 본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다. 먹은 걸좀 토해내서 좀 아쉽긴 한데, 그죠? 추가 상승 나온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엘리베이.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설 철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수급이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KMW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5G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공매도에 좀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반등 좀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무리 없는 권역이니까 계속 홀딩. 필승님 듣고 계십니까? 앤디포스 잘 봐요. 갭 상승해가 떴으면 쭉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양호. 어저께 6,300원 추가했던데. 참, 아유. 자꾸 높게 따라간 거예요. 6,100원 이런 때 가야 되는데, 이거 봐봐. 이거 계속 뚫고 가줘야 좋은 건데, 일단은 여기 지지권에 스톱해야 돼요. 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유플러스 무리 없고, 셀트리온 상승 출발했으나 전고점 인근인 20만 6천원, 7천원권에 약간 저항받고 있는 모습. 자, 노스포인트님이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끊어내고 이런 타이밍 된다 이거죠.
필승님 있으면 응답하라 오바. 아. 와, 어제 과감하게 6,300원에 들어갔어요. 야, 일단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일단 갭 상승 0.61% 상승, 0.49% 상승, 갭 상승했으니까 여기 2088 여기 안 무너뜨리고 계속 힘있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세 유입 양호.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100억 코스닥 37억 매수세 유입 양호. 오늘 윈도 드레싱까지 된다면 제법 강하게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볼게요. 좀 끌어당겨서 기관외국인들 실적 좋게 자기들 트레이딩 실적 좋게 보여야죠, 그죠? 자, 빈츠님 어서 오시고요. 필승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최근에 병원 좀 다니신 것 같은데.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앤디 포스도. 야, 이거 봐봐. 잘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게 가야 되는데 자꾸 저항을 받고 있긴 있어요. 무너지면 끊고 나와야 됩니다. 자, 빠르게 수급 상황 체크하면요.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오고요. 네이버 조금 들어갔다. 네이버 요새 좀 시원찮아가지고 저 밑에 있거든요. 153,500원. 참 굿이지 뭐. 우리 선수들은 알아서 이렇게 잘해요. 선수 두 명이 같이 들어갔대. 아유. 네이버 갖고 있다니까 저 위로 올려야지 그러면, 그죠? 우리 팀원들 가지고 있는 거 잘 봐드려야지. 자, 네이버 그죠? 샀다 그러는데 여기서 샀다 그럽니다.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딱 돌파하는 거 보고 뛰었습니다.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면 양호죠 뭐, 그죠? 자, 기아차 여기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조금 주춤합니다. 용인할 만해요. 여기 무너진 지점을 강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어저께 밀리는 것도 뭐 당연하고요. 여기 자꾸 추라이 하다가 한번 뚫으면 돼요.
카카오 대본 돌았었죠. 자꾸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카카오 괜찮은 회사입니다. 비전 있는 회사예요. 일본으로 따지자면 소프트뱅크와 같은 그런 회사가 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마케팅 강하게 하고 있고 사업 능력 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닥터K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침범을 했어요. 차 50대 있다 했습니다. 그럼 대충 눈치 아시겠지.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너무 세요. 자, 현대 엘리베이. 자, 여기 5일선만 돌파하면 7만 8천원권까지는 갈수 있는데. 그죠? KMW. 반등 좀 나와라. 너무 심하게 밀렸잖아, 스트레이트로. 반등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상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유플러스. 참, 지지부진하네. 계속 옆으로 기네. 그죠? 죽지도 않아요. 한번 퍽 하고 뜰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그널 날려주는데 막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1년 이상 같이 했는데 뭐 뻔히 다 알잖아요. 희망 반가 반가. 희망 한번 보자. 삼지전자 어떻게 돼가냐? 좀 오르고 있네. 다행이지. 저 하이닉스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No problem.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뭔가 하면요. 끈끈함이 있어요. 우리 팀K가. 그죠? 서로 으쌰으쌰 하려는, 그리고 힘 서로 북돋아 주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좋았어요. 자, 남북 경협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현재. 딴게 아니라 오늘만, 그죠? 그냥 강보합 수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일 낙폭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낙폭만에 시도 나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52% 상승. 코스닥 1.12% 상승. 외국인 코스피 330억 매수, 코스닥 23억 매수. 선물은 2453개 강하게 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 권역이 강한 권역인지 살펴보자면요. 전일 하락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낙폭 거의 다 만회해 나가는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자, 자동차 현대차 0.41% 상승, 기아차 0.59 하락, 조선주 낙폭 심했는데요. 반반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살짝 돌아서고 있고요. 야, 아모레퍼스픽 실적 좋다고 나와서 어저께 14% 가더니 오늘 더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계통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강세, 카카오 강세. 바이오는 셀트리온 약보합 HLB 4%대 하락 나오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 분이면 던져야 되겠죠. 밑에서 잘 사왔던 분이면 던져야 되겠죠. HLB 생명과학도 6, 7% 가까이 하락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흔들림이에요. 이거 못 견뎌요. 일반인들이 경험 많이 없는
진짜 초보 일반인들은 이거 거래 못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5G 반등 시도 나옵니다. 좀 가자. 아 참 그죠? 휴대폰 부품도 강세 보입니다. 야 하루 걸러 하루 냉탕 온탕. 야 정신 못 차리게 하네요. 그죠? 소부장 양호. 셀 때는 좀 처지고 있으나 20만 2천원 정도 안 무너뜨리면 양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같은 논리로 여기 위에서 밀리고 그러면 여기서 좀 끊어내고 다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필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뭐 답이 없어요. 그죠? 희망이 삼지전자 한번 봐야지 그지? 야 어저께 뭐 어떻게 했냐 들고 있냐 강하게 올라가야 돼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10만 8천원 여기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밑으로 빠지기가 더 쉬운 모양이야 일단은 11,000원 1,900원 여기 갔을 때 적절히 끊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HLB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20일 못 지킬지도 몰라요. 여기서 무너지면 20일 못 지킬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 고점을 뛰어넘는 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무너지면 모릅니다. 근데 무너지면 20일 못 지킬지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여기 무너지면 밑으로 확 쳐져요. HLB 생명과학도 셀트리온 자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팔 어저께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무너지면 좀 줄이고 사고 팔고 가능한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한 5천원 정도 6천원 정도 진폭 되는 거 아닙니까 4천원 먹는다면 2% 정도 먹는 거거든요 그거 단타는 0.5%도 치고 빠지고 하는데 2%면 장난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KMW 2.65 가죠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저 이거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제가 봐왔던 주식은요 KMW가 5G 기지국 부품 쪽으로 1등인데 뭐 밑으로 확 빠진다고요? 왜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때려가 그래요 지금. 야 외국계 계속 매도 나와. 이게 지금 하나 걸리는 건 있어요. 11월 5일날 실적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MSCI 리밸런싱 할 때 편입 예상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매도 나와요 그죠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옵니다 기관도 계속 나오고 물론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한번쯤 리바운드 나오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모르퍼스비 이거 죽이는 거네 이거. 참. 이거 우리 팀원들한테 3분의 1 매도. 여기 오면 다시 매수 오케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알았어. 딱. 희한하게 두 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 두 명인데. 저도요 이럽니다. 한 명이 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뭐 주식이 올라서가 아니라 확실히 아침에 제가 햇빛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좀 하고 왔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명상을 하고 왔거든요. 확실히 기분이 상쾌해요. 여러분들도 명상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래버리니까 업 돼가지고 시작하니까 모니터링 해보니까 조금 그래요. 하기 전에 미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화이팅 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적극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볍게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우! 이거 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딸랑딸랑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 나는 왜 그럴까? 그건 안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까지. 자, 기관이 배신을 때려요. 야, 같이 좀 사줘라. 아, 진짜 바보들 아니야? 아니, 올라가면 자기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서 많이 샀잖아요. 그럼 좀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저항을 좀 뛰어넘고 힘 보태가지고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두신이 매도 계속 나오죠. 펀드 환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죠? 라임의 그 사태처럼 지금 환매 중단했지 않습니까? 라임. 그죠? 이 지금 소규모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들 손실 보고 있는 회사들 많다 이거죠. 그죠? 환매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팔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빵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참 상당히 어려운 자리 맞아요. 어디부터 시작한 자리? 2018년 하락장 이거 돌려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강한 저항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딱 뚫었다. 앞으로는 여기 구간처럼 엄청난 하락폭 나오고 하는 구간보다는 특별한 해외 악재 같은 거 없으면요. 웬만하면 그래도 좀 해볼만한 장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이따 공지할 텐데요.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서울 뚝섬에 생강마루, 서울 생강마루에서 강연회 일정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참석하실 분 나중에 공지 올리면 밑에 댓글 남기시고 참석 의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 동안 확실하게 시장이 이제 해볼 만한 시장 오고 있거든요. 주식 기초 다질 수 있는 강연회 개최하니까요. 다른 강연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3시간 동안 확실한 필살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니까요.
조만간에 공지 올릴 겁니다. 환율도 밑으로 처집니다. 아, 짜증나요. 환율 내리는 것 때문에. 왠 줄 알아요? 해외 선물하는 계좌에 달러로 바꿔놨는데, 아, 짜증나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빠졌잖아요. 밑으로. 그죠? 아, 짜증납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짜증나죠.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뺄 수도 없고요. 아, KMW 3.59 갑니다. 어저께 매수한 거 여기서 매수했는데 듣고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우는 소리 자꾸 하면 저 흔드는 거 밖에 안 돼요. 그죠? 물론 악이 없다는 거 아는데 그죠? 저 흔들어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본인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처받을까봐 이야기 못하겠고 그죠? 그렇다고 뭐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장서 나간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뒤에 따라온 사람 다 흔들려요. 아, 이래 되면 던져야 되는데 위에서 조금. 아, 다 이야기해 드렸는데. 필승님 안 계세요?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6,300원에 단타 들어와가지고 지금 400원 먹어버리고 300원 먹어버리고 하면 여기서 일부 끊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어. 아무래도 아프신 것 같아. 자꾸 이야기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맨날 병원 간다 하시더라고요. 아, 마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뻘이에요. 우리 어머니 뻘. 그래가지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도 좀 전화 오셨을 때 통화도 좀 하고 했는데 가까우 잘 갑니다. 1.81 갑니다. 아, 앞에 딱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딱 맞는데 그게 원래 닥터케이 스타일인데 최근에 시장 한 번 더 치고 가면 좀 좋다고 조금 홀딩을 길게 했더니 야, 먹은 거 다 토해냈습니다. 짜증나요. 단어 아니지만 그죠?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그죠? 느슨하게 말고 그냥 옛날처럼 치고받고 치고받고 할 겁니다. 이제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누른 분 두 분 누르면 안 돼요. 뒤늦게 와서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듣고 계신다,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으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간단하게 지금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 보십시오.
하이닉스도 욕심 좀 적게 부리고 여기서 한 3분의 1이라도 좀 던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아이고. 여기 전거점이고 그죠? 한번 끊고 가는 게 맞는데 좀 욕심 부렸어요. 욕심 안 부리고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나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 없습니다. 다시 가면 시간 며칠 좀 손실 본 정도 그렇다고 뭐 그죠? 매수 단가 거의 다 윗입니다. 밑에 잡은 사람도 많아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간다면 별 무리 없고. 삼성전자도 여기 부위는 21 부위는 한번 사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 관련 기업들 양호하네요. 아프리카 TV도 4.3 가네. 야, 아프리카 TV 저 괜찮거든요. 이거 보면 아프리카 TV 그죠? 관심권에 있어요. 야,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날라버리네. 그죠? 여기 위주로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죠? 여기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LS산전도 어저께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힘좀 내고 있습니다. 526억 코스피 매수, 코스닥 104억 매수. 자, 선물도 3,000계약 삽니다. 뭐 크게 안 틀렸어요. 차익실현 한판 하고, 그죠? 한 만계약으로 3만계약에서 만계약으로 줄이고
차액 실현 좀 해내고 다시 또 슬슬슬슬 그죠?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개장 전 시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3만 계약 가까이 사놓고 이거 끝도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비중상 2만 계약에서 3만 계약 정도가 거의 탑이에요. 그럼 좀 줄였잖아, 그죠? 그럼 또 다시 슬슬슬슬 또 플레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죠? 위로 제법 세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윈도 드레싱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저께 혼쭐 좀 빼놨거든. 어저께 야씨 대박 밀어버렸잖아요. 아 다시 쳐시나? 혼쭐 좀 빼놓고 지금 위로 땡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저께 많이 틀린 사람들 많이 틀렸을 거 아닙니까? 어제 버렸거든요 우리 포트폴리오도. 그죠? 아유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던지고 나면 가는 털어내기의 일종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가요. 양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 젠틀하게 양복 입고 그렇게 있어도 젠틀하지 않아요. 그죠? 이기기 위해서 전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뉴스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공매도 위반해서 그죠? 모 회사 과징금 때려봤자 외국에는 징역 20년에 부당 수익에 곱하기 10배의 과징금 매기고 막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손방망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규제가 제대로 안 돼요. 걸리면 그냥 벌금 조금 내지 하면서 공매도 너무 심하게 폐해가 있어요 지금. 없는 주식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덜 키면 그냥 심하이고. 그죠? 하하 참. 저는 조금 논외 이야기지만 폭행 있죠. 폭행. 학생들 폭행 내지는 길거리에 사람 때리는 폭행 있죠. 그 벌 아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리는 걸 우습게 알고 있어요. 사람 때리는 거를. 그죠? 그냥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찰들이 일부 경찰이겠지만 옆에 서서 그 방관하고 있고요. 그죠? 피해자들이 불러서 도와달라 해도 때리고 있던 애들이 잠깐만 이야기할게 하면 옆으로 자리 피해주고 이릅니다. 그래 더두들 맞아고 엉망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죠? 성폭행 이런 걸 아주 엄벌에 처해야만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완전 인생 조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때리도 그죠? 그냥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연락처 적고 가라 그럽니다. 경찰관. 그죠? 그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있는 경찰관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장 뭐 큰 변동사항 없어요. 자, 지금 특별히 강세 보이는 종목은 와 아프리카 TV 많이 가 6% 간다 오늘. 그러니까 인터넷 포탈 그리고 방송 이런 쪽은 좀 강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포탈이라 하려니까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 그죠? 인터넷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기업 분석해놨는데 보면요. 자 오늘 강세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상당히 강세고요. 그 다음에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신성통상 의류계통 강세고요. 며칠 조정
받았던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이런 쪽 강세입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간 약세고요. 아직까지 20만 천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 반가 반가. 나머지는 그만 그만. 자, 우리 신발 쪽을 한번 봐야지. 필라코리아. 필라코리아 이거 참 괜찮았었는데 이제 슬 돌아서나? 야, 이거 보세요. 그죠? 아직 좀 멀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진짜 좋았는데 완전 박살나다 이제 슬 돌아서긴 합니다. 그죠? 기관에 우린 쌍끌이 3일째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괜찮아. FNF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뭔가 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거 의류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아마 뭡니까? 레노만가? 그것도 하던가? 그냥 같이 봐요. 그러면서 다 공부하는 겁니다. 레노만은 없네. 우리 쪽으로 FNF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 있어요. 한섬 별로입니다. 지금 우리 쪽이 대체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신성통상 그죠? 탑10 브랜드 그죠? 유니클로 반사이익 때문에 확 갔다 확 밀렸는데 뭐 그만 그만이에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나쁘진 않아. 신발하고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 화성 화장품 개통 오늘 우리 포트폴리오 던지고 자시고 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공부나 합시다. 자, 신세계 별로, 호텔신라 별로, LG생활건강 별로, 아무래퍼스픽 날랐어 그냥. 신세계 인터내셔널 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 관심권에 넣어놔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애경 별로, 콜마 BNH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지저분하네요. 자, 에이블 CNC 이게 지금 폼 딱 잡고 있네. 이 화장품이 안 좋아요,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에이블 CNC 이게 아마 공부 좀 합시다. 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미시아. 눙크 에이블 CNC 여러분들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미시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클리오 이 화장품이 자꾸 돌아서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이름 없으니까 일단 패스. 한국 화장품 이것도 잘 돌아섰네. 화장품이 화장품 괜찮아요. 돌아섭니다. 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하고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사들 돌아서던데 같이 한번 볼까요? JYP가 슬 돌아서고 있고요. JYP YG는 안 볼 겁니다. 실망입니다. 그 안철수 버전을 해야 되는데 실망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덱스터 이게 FX를 해가지고 영화 후반 처리 작업하고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덱스터 무슨 영화입니까? 감독이 직접 시내 그 뭡니까? 그거 있죠? 그 영화 감독이 만든 회사일 겁니다. 이게. 근데 어디로 이거 지금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VFX 시각 효과. 크게 많이 관심 없어서 대략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가봅니다. 자, 증강 현실 AR 그리고 VR 가상 현실, 이거 이제 5G 시대 되면 그거 이제 막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거는 같습니다. 그 정도. 게임들도 같이 한번 보죠. NC소프트. 펄어비스는 좀 괜찮긴 한데. 중국 판호. 그러니까 그거 이슈가 있던데 뭐 번복했다던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프닝. 중국 3년 만에 판호 발급 해프닝. 그러니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안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판매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해당 게임의 개발사로 지목된 업체가 부인했다. 아니네, 그러니까. 자, 왜 쉽게 포트폴리오 안 던지는지는 조금 이해되십니까? 물론 사고팔고 좀더 끝내주게 하면 조금 더 먹었을 수는 있는데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쭉 끌고 가고 싶은 의지가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쭉쭉쭉 끌고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결론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간 과정에서 그죠? 먹은 거 조금 토해낼 때좀 짜증 났습니다만 로즈님, 듣고 있죠? KMW도 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 했죠? 사버려요, 여기서. 사버려요. 추가. 와, 2%나 올랐는데? 2% 올라도 사도 돼요. 빠진 게 얼만데. 6플러스.
자, 건강님이 필승님 듣고 있어요 혹시? 지금 듣고 있으면 빨리 듣고 있다 해주세요. 그래야 말로 해야 편해요. 저 글자 다 쓰려면 한참 걸려요. 듣고 있다 1번. 이제 나오시는 거 보니까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로 더 쏩니다. 가자. 아, 좀 가자, 그래. 원래 가기 전에 애 먹이고 가는 경우 많아요. 일명 털어내기. 그죠? 어저께 지수 연관된 종목도 버렸습니다. 짜증나잖아요. 그죠?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놓고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야. 선물을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5200계약 패대기 쳤잖아요. 지금 4700계약 들어옵니다. 이거 잘하면 만계약 가고 이러면요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위로 원웨이로 막 쫙쫙쫙 땡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450억 규모로 확대, 그리고 코스닥도 225억 규모로 확대. 양호 베이시스는 좀 시원찮아. 0.27. 잘못 봤습니다. 전보다 안 본 걸 수도 있겠네. 좀 자꾸 변해요. 현재 0.38. 자, 1번 계정상 한번 볼게요. 1번 일단 플러스 출발. 자, 그럼 지금 좀 봐야 될 거 있겠죠?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 봐야죠. 해외 선물 0.14, 0.19 양호 추가 상승. 이게 미니 다우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그거랑 같아. 아무래도 보유 중이다. 다 던지지 말고요. 여기 20일 딱 깨지면
18만 7천원 밑으로 확 깨진다 싶으면 3분의 1, 더 던진, 더 깨진다 싶으면 또 3분의 1 매도. 그리고 여기 인근, 17만원권 정도에서 리바운드 내지는 여기 17만 6천원에서 리바운드 나온 다음에 팔아먹은 거 3분의 1또 다시 매수. 팔고 팔고 사고 사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 던지지 마세요. 제 의견은 그래요. 잘 가고 있는데 뭐, 그죠? 근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권에 들어온 건 맞아요.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분봉 매매 가능하다 공부했으니까,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그거 팔아먹은 거 있죠? 3분의 1 팔아먹은 거 지금 조금 챙기고 싶다면 3분의 1 팔아먹고 KMW 3분의 1 사놓아요. 아까 내가 불렀는데 로즈님 이거 갖고 있죠? 아까 그거 먹은 거 3분의 1 딱 챙기고요. 더 가면 3분의 2 있잖아. 그죠? 이거 사놓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먹으면 돼요. 5G 오늘 뭐 나쁘진 않으니까 너무 낙폭과대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호하고요. 나머지 상황들도 현재 코스피 0.74 오르고 있고 코스닥 1.35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던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것도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업종 대표주 위주로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종목 많이 없어요. 심하게 빠지고 있는 거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한번 날려주십시오. 공유. 이거 한번 보자. 아침에 괜찮더라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 두 개 올려놨습니다. 출근길 10분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패턴의 종류 올려놨고요. 방송 보시고는 꼭 봤다 밑에 좋아요하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도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